자, 이번 시간은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2020년 제3회 일반기획공학 기출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주철의 특징으로 틀린 것을 골리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주철이라고 하면은 캐스트, 아이언이죠. 무금, 알은. 이 캐스트 아이언의 특징은요, 기본적으로 브리틀합니다. 브리틀. 뭐보다 브리틀하느냐? 대비하는 게 우리가 탄소 함유량이 캐스터 아이언보다 덜 들어간 게 있죠. 뭐 스틸. 강과 비교를 할때 브리틀하고요. 강은 얘랑 비교할 때 기본적으로 터프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런데 이 캐스터 아이언, 이 주철은요, 제조가 용이하고 만들기 쉽고 가격이 싸요. 예,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러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철강 재료죠. 이 주철은 첫 번째 부분, 주조성, 캐스팅, 양화죠, 캐스팅. 예, 두 번째, 기계 가공이 어렵다 했습니다. 기계 가공이 어렵다. 이것은 기계 가공이 어렵다. 이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이 문제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기계 가공이 쉽다, 어렵다는 상대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시험 보는 여러분이 황동을 많이 깎아본 분야. 그러면 어렵다고 할 거예요. 황동 중에서 쾌삭황동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쾌삭황동을 많이 깎아보셨다면 굉장히 잘 깎이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으로 기계가공이 어렵다고 하질 않습니다. 기계가공이 쉽다, 뭐 용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브리틀하고 해서 깎으면요. 잘 깎여요. 잘 깎인다. 깎이면서 나오는 게 있죠. 제품 만들어내는데, 자, 이러한 원기둥이 있었다. 요만큼 깎아내서 이렇게 만들었다 치면은 깎여져 나간 부분 있죠. 그 부분이 칩이라고 하는 그러한 버리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깎는 거는 절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절삭, 커팅. 그 절삭이라는 건 바로 칩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공정이 되겠습니다. 절삭. 그러면 칩이 나올 때 있잖아요. 어떻게 나오냐? 이게 중요해요. 칩. 주철 깎으면요. 칩이 쇼칩. 잘게 부서져 나가요. 그리고, 이걸 정삭. 피니싱 가공하면요. 일반 주철 같은 경우는 먼지 타듯이 쫙 이렇게 나가기도 합니다. 연삭에 가깝게 이게 선삭으로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 주철은 가공이 어려운 게 아니고 기계 가공이 용이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틀린 거에 정답이 되겠고요. 세 번째, 내마멸성이 우수하다. 자, 이것은 비교적 내마멸성이 잘 닳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용도했을 때그 어떤 내마모가 필요한 부분에 쓰기도 하는데 사실은 내마멸성이 매우 우수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것도 상당히 주관적으로 보면 되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쓸 때, 내마멸성이 우수하다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번째, 압축 강도가 크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압축 강도가 크고, 그 다음에 주철 자체는요, 감쇄능이라고 있습니다. 감쇄능. 이건 뭐냐고, 댐핑. 댐핑, 캐파시티. 뭐냐면 이거는 진동을 흡수하는 능력입니다. 굉장히 이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압축 강도가 크고 감쇄능이 우수해가지고 진동이 많이 생기는 부분 되지 아니면 이렇게 공작기 배드 있죠. 이것도 이제 공작기계에서 많은 작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진동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이 침대잖아요. 침대. 침대 역할. 그거 하는 배드 재료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두 번째, 기계가공이 용이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마찰차예요. 마찰차. 마찰은 프릭션, 차는 휠 이렇게 돼가지고 이 프릭션 휠을 마찰차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마찰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으로 마찰차는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를 잘 그렸는데 잘못 그렸네죠. 이렇게 동그라미 있고 있다. 정원으로 생각해 주세요. 그럼 얘가 따라 돌아. 그래서 마찰차라는 것은 동력 전달 내지는 어떤 방향에 대한 전달, 이거에 베이직한 거, 기본적인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마찰차 자체로는 동력 전달을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잘 밀리잖아요. 그렇죠? 이빨이 없어. 여기서 이빨을 낸 것을 뭐라 그래요? 이빨. 이. 치차라고 그러죠. 치차. 이빨 치차. 이 치차입니다. 네, 투스. 그래서 이 치차 이것을 기어라고 하죠. 기어. 맞물린다 그러죠. 자, 그런데 마찰차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게 생기 쉬운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그냥 보자마자 세 번째 트리플식 마찰차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점수 주려고 나온 문제 같습니다. 마찰차가 나와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거를 이제 설명해 드린 거고, 원통, 에반스, 원뿔 등 뭐 여러 가지 또몇 가지가 있죠. 네, 넘어갈게요.